안녕하세요. 양치의 싹카탐구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무려 카드를 보내줬는데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홍대 이 지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 보고 또 구독자님들도 처음 볼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봉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앞에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홍대라고 적혀져 있고 뒤에는 한글로 보내는 분, 받으시는 분. 네,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오. 마치 처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받을 때 우편으로 카드 받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포장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특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뜯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은색깔 이 부분을 따라서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더 멤버십 카드 포 네이버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떨리고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이거 뜯으면은 사실 복구가 안 되잖아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떨리는데요. 오, 느낌이 좋아요. 오, 이게 딱 뜯으니까 여기에 글씨가 딱 있어요. 뜯은 이 라인대로 당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꽃 프로젝트 꽃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 센스 있는데요? 네이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게 카드인 것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CD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일단 적혀져 있는 게 네이버 창작자 멤버십 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 꺼내볼까요?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성품이 전부고요. 이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카드인 것 같아요. 카드. 은색깔로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이게 빛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로 색깔이 달라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자 같은데 가로 세로 8.5cm 자거든요? 이거는 왜 보내주셨지? 이게 카드 이용할 때 필요한 건가요? 일단 구성품을 좀 더 보면 뭐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CD같이 생겼다고 한 건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서?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이거는 지금 파트너 스퀘어 스튜디오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간이랑 장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주관하는 뭐 행사 같은 거에 우선적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상담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QR코드랑 이제 넘버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네, 상담 이용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참 궁금하네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인 거 봐서 혹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를 이용하니까 스퀘어 모양의 자인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뒷모습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스티커인가요? 스티커? 제가 한번 뗄 수 있는지 볼게요. 이게 만약에 스티커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붙이죠? 아니 스티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떼지지는 않고 중간에 이거를 뗄 수가 있는데 뭘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사용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구성품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카드.
이 카드가 있으면은 지금 이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신나요. 집도 가깝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개인 위생 철저히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사카리TV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